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문제 해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한 분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아라크네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질문을 상당히 일찍 봤습니다. 올리자마자 봤는데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마음씨 좋은 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아놓으셨더군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왜 물음표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 한번 본적 없지만 메일이나 그런 건 여러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손기술도 훨씬 뛰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항상 영상 답변 뭐 그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뭐 어찌됐든 로프트는 나중에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왜 그랬는지가 전더 궁금합니다. 그다음 뭐 열려 있다. 그다음 여기 또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 한번뚝 떼어나는 방법. 그다음 뭐안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이따 설명을 할 거고 한번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 뚝 떼어나는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잘못 그리셨어요. 뭐 제가 뭐 아시겠지만 영상을 이제 한 7번째 다시 찍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제 몸도 뭐 정상도 아니라고 아니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막 얘기는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써놓고 있어요. 정신이 좀 없네요. 어찌됐든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얘가 어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단 얘기죠. 열려 있는 걸 체크하는 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열려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누가 봐도 닫혀 있는 애들입니다.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무슨 개념일까요? 열려 있는 곳은 어딘가 하나 이상의 미세한 뭔가가 열려 있다는 거겠죠? 닫혀 있다는 곳은 여기다 물을 들이부어도 물이 빠져나오지 않아라고 할 정도로 다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싱글 서피스로 만든 하나의 덩어리고, 이거는 폴리 서피스로 만든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로즈드 서피스고, 여기는 클로즈드 폴리 서피스입니다. 폴리란 말이 여러 개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피스, 얘는 폴리 서피스입니다. 자, 닫혀 있으면 그 전에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이런 게 열려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얘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거, 지금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화기가 있고. 그 녀석들. 딱 이제 어떤 사양 설명하는 데딱 들어가면 가로 몇, 세로 몇, 높이 몇이라고 써 있죠? XYZ가 나옵니다. X가 얼만큼, Y가 얼만큼, Z가 얼만큼이야. 가로, 세로, 높이가 뭐야라고 하는데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얘도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얘는 가로, 세로만 있습니다. 높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볼기만 할 뿐이지, 백장, 천장 모아봐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얘를,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무한대로 쌓아야 이해가 되겠죠. 얼마만큼 쌓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무게가 없어요. 얘는 무게가 있죠. 얘를, 볼륨을 측정하면 값이 나와요. 값이 나오죠? 얘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정확한 뜻은 저도 잘 몰라요. 영어는 딴 나라 애들이 잘 알겠지 뭐. 그리고 어디 보자. 이 도구가 있죠. 아이고, 열린 거 확인하는 도구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쇼 엣지 짠 했더니 네이키드 엣지는 없고 논 매니폴드 엣지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네이키드는 네이키드인데 도대체 논 매니폴드는 도대체 뭐냐. 비다양체 가장자리입니다. 논 매니폴드 엣지 비다양체 가장자리.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매니폴드 논 매니폴드, 매니폴드 엣지 논 매니폴드 엣지, 다양체 비다양체 다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매니폴드나 매니폴드를 검색했었나? 매니폴드 검색하니까 다양체를 검색했죠. 읽을 순 있어. 근데 저 기호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뭐 그런 기호가 있었고요. 한글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뒤로 가기를 눌렀어요. 하지만 그 검색을 하다 보면 이 라이노에 해당하는 이 비다양체 가장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 글을 올리신 분은 요 글의 답변을 달아주셨던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자, 이 답변을 다루셨던 그 고마운 분이 어떤 영상을 올리셨냐면 얘를 뒤집을 수 있냐 없냐로 확인합니다. 플립 디렉션으로 뒤집어 라고 했더니 닫힌 솔리드는 뒤집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아, 좀 이름이 좀 다르네요. 얜 클로즈드 솔리드고 얜 클로즈드 서피스군요. 뭐 어찌됐든 그렇답니다. 뭐 면이 하나라서 클로즈드 서피스인가? 뭐 그렇겠군요. 얘는 이름이 솔리드로 바뀌었군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럼 얘는 그냥 뒤집어줍니다. 아, 그러면 논 매니폴드 엣지도 열린 거구나.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얘가 딱 닿아 있거나 아주 허용우차한 쪽으로 근접했거나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은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라크네님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저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한참 오래전 얘기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형태를 딱 보면 뭐 전체적인 건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딱 보면 아, 이분은 손기술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기술자였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를 타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방을 운영하더군요. 방진구에 계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가볼까 했었습니다만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안 갔지만 제 자가용을 끌고, 제 자가용 먼지는 뭐 아시죠? 둘 중에 하나지 뭐. 바퀴 달린 건데 발로 밟느냐 휘발유가 밟아주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진구는 가깝잖아요. 가깝습니다. 저는 잠실 쪽에 있으니까 상당히 가깝죠. 자, 어찌됐든 별 얘기까지 다 하네. 우리가 이 난집을 만들 때는 실제 세공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파이프를 말아서 썰어서 만들겠죠. 얘네들이야 뭐 대충 판지 썰어서 이리저리 뭐 삼각줄로 문대가면서 이렇게 접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랬죠. 자, 파이프라고 합시다. 파이프와 파이프를 적당히 썰어가지고 얘를 땜을 하겠죠? 땜을 하고 발도 땜하고 할 겁니다. 그럼 땜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땜을 놓겠죠. 그렇게 합니다. 얘도 그렇겠죠.
저는 이제 저도 세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들과 거들이 만나면 스톤이 깨집니다. 우리가 어떤 깐발을 한다고 깐발? 아니. 생조각을 딴다고 해보죠. 생조각을 어떻게 땁니까? 어떤 면적의 똥똥똥 도장 같은 걸 찍겠죠? 날 알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까내겠죠? 아이고 이렇게 까내고 이렇게 까내고 이 조각칼로 까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한 김에 다 해보죠. 커브 볼린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만 남게 됩니다. 요걸로 이제 발을 가지고 스톤을 뭐 이리저리 눌러주고 뭐 하겠죠. 요렇게 하면 이 거들과 거들이 부딪히지 않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얘도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마 이렇게 하자. 근데 너무 큰데. 1mm 할까요? 그냥 대충 예제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이 있겠죠? 발이 있고 굳이 스톤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있었나? 아이고 단축키를 하려고 그랬는데 단축키를 까먹었네. 자 이렇게 됐죠? 발은 살짝 더 올려주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는 알았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배열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 이 공간은 어정쩡한 공간이라면 구멍을 없애주면 되고요. 어정쩡하지 않은 공간이라면 내버려두면 되겠죠? 좀 이제 뭐, 어디 갔지? 여기 뭐 넓은 데는 나는 그냥 비워놓는 게 좋아 라고 하시면 비우시면 되고, 이런 곳은 굳이 비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이 뭐 어정쩡하게 막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광 쳤는데 뭐, 이 찌꺼기가 잘안 빠져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데는 어정쩡한 데는 다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드셔가지고 왠지 클릭도 안 되니? 이렇게 닫아가지고 얘를 돌출 이렇게 감쪽같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 한꺼번에 해결하는 옵션은 메쉬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하는 게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매직스라고 저는 일단 그거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딴 거는 솔직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메쉬 상태에서 조금 뭐좀 열려 있는 곳, 좀 이상한 곳을 뭐 닫아주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예. 네. 근데 뭐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설명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뭐 누르는 도구만 누르니까 대충 틱틱틱 누르면 해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게 어디 있었는데? 이거 해골이었나? 뭐 체크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합집합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만 또 이거는 합집합하지 마세요. 불린 유니온 하지 말고 그룹 하세요. 출력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집합은 특별할 때만 하십니다. 특별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는 무게 측정할 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작업하다 보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합집합, 불린 유니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딱 형태를 봐도 그런 일이 없는 예제입니다. 그건 직접 찾아가시는 게 아라크네님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질문 올리신 것도 전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충분히 노력하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질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네, 제가 가급적이면 꼭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겠지 이번에는. 이거 영상 되게 여러 번 찍고 있어요. 제가 좀 오늘은 어리버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막 찍고 있는 도중에 아라크네님께서 답글을 다셨어요. 해결을 했다며. 이게 여러분만 안 찍었어도 더 일찍 올릴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자, 그다음 아무튼 원하는 부분만 또 이건 또 해결했죠. 밴드 옆면 미세하게 안 막힘, 이거는 말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잘못 그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못 그리셨습니다. 얘를 말이죠. 정확하게 가운데 딱 넣고 정확하게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저는 이게 겹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겹쳐져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사각형을 마우스를 바꿀 때가 됐나? 내가 이 마우스를 여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겹쳐 있다는 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이렇게 살짝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살짝 틀어져 있는데 겹친 게 아니라 살짝 틀어졌다는 건 이렇게 살짝 회전을 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은 얘를 보십시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는 잘안 나오네.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이 윗면이 딱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딱 맞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만들 때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 클릭 미스로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를 지금 이게 합집합 불린 유니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은 명령을 아라크네 서울님께서, 서울에 사시는 아라크네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군요. 제가 방금 올렸거든요. 지금 영상 만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네? 우와! 이런 변이 있나? 다시 한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죠? 그럼 제가 다시 문제가 생기게 하겠습니다. 폭파하고요. 이걸 지우고 얘를 언트림으로 살리겠습니다. 언트림. 여기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 다음 결합. 이번에도 잘 돼야 될 텐데. 분명히 아까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여러 번 찍었다 그랬죠? 문제가 없네. 넘어갑시다. 그, 막, 이, 여기에 막 문제가 있었었어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또막 되니까, 좀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이거 기울이는 거, 기울어져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요렇게 대충 잘라요. 잘라가지고 진짜 대충 잘라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크게만 안 자르면 돼요. 남는 공간은 뭐 블렌드 서피스를 하든 뭐 로프트를 하든, 여기는 블렌드를 해야겠죠?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곳이니까 블렌드 하고, 여기는 뭐 굳이 상관없으니까 대충 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집합을 하면, 블린 유니온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좀 어정쩡하게 문제가 생겼어. 여기만 그렇다고 합시다. 어정쩡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다시 메꿔버리면 됩니다. 아, 전 그렇게 해결합니다. 자, 넘어가죠. 그러면 다 끝났네요. 사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여러 번 찍어. 이분 진짜 최다 횟수인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찍고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굳이 뭐그 얘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더 빨리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만들 땐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뭐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있든가 뭘 하고 있든가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더 재밌는 영상, 좀더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 여기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